리뷰할 겁니다. 리뷰. 눈쟁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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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받으라 돼. 마왕 펀치. 오케이, 오케이.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따라란 7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어리스입니다. 제가 눈쟁 세팅을 지금 거의 반년 이상 해오면서 제품 추천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USB 형태로 사용하는 무선 헤드셋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원컴 방송 할 때만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투컴 세팅을 했을 때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추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헤드셋 자체에 DAC가 들어있는 친구의 추가적인 입력을 USB에서 들어오는 신호 빼고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단독 오디오 기기라고 보면 돼서 이 친구는 투컴 세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통 투컴, 원컴 할 때 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장비들은 대부분 유선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선 자체가 없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원하는 단독 무선 헤드셋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선 헤드셋이 다른 USB 입력 말고도 이제 오디오 입력을 다른 포트 뭐 억스라든지 옵티컬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제품이 몇 개 없어요. 한 다섯 개도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제품으로 따지면 솔직히 한 세 개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로지텍의 아스트로 A50 아마 그 제품을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은 출시된 지도 좀 되기도 했고 음질적인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단점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즘에는 추천을 잘 안 해드렸었는데 스틸 시리즈에서 좋은 제품이 아 이거 광고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출시했을 때부터 이거 스펙상으로 써봐도 좋겠는데 라고 생각은 많이 해서 이걸 추천은 몇 분한테 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 여기 안에는 이제 스펀지? 폼?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마감이 돼 있고 가격 얼마냐고요? 이거 비싸요. 50 정도 했었나? 편집자님? 생각보다 좀 작네요. 그리고 이게 독입니다. 독. 독이 없는 제품들은 USB로밖에 못 봤는데 독이 있는 제품들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단자들이 있다. 포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 포트 두 개 있고 이제 라인 인이랑 라인 아웃 단자 하나씩 있습니다. 기본적인 케이블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USB-A2C 2.0 케이블인 것 같죠? 배터리 하나가 들어 있고요. 억스 케이블인데 4핀 억스 케이블이 있네요. 아 이거는 유선으로 헤드셋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 여기 이제 그려져 있어요. 커넥트 투 헤드셋이라고 해가지고 유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같습니다. 마이크 자체가 안으로 수납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연질이네요. 연질인데 이게 막 고정이 엄청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하는 위치. 와 쿠션 자체가 개 말랑말랑해요. 쿠션감 죽여요. 컵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큽니다. 일단 편한 거 자체는 굉장히 지금 편합니다. 제 머리 61호, 65였나? 60에서 61호. 근데 지금 최대로 하니까 좀 커요. 조금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61호 아닐 것 같다고요? 아 저는 이제 여기는 작은데 역삼각형. 그쵸? 뇌가 크다. 뇌가 큰 스타일. 피자형 씨. 피자형 씨. 아무튼 한 63호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뒷부분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고요. 여기 윗부분에 무슨 스피커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이크라고 해야 되나? 주변음을 이걸로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에 버튼이 이제 마이크 껐다 켰다는 거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여기도 무슨 마이크 같은 포트가 하나 조그만 거 하나가 있고 볼륨 조절 버튼 휠 하단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왼쪽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오른쪽은 연결하는 게 없죠. 그리고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배터리요.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두 개로 이렇게인가?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충전 독을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장점이죠.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는 왼쪽일 거야. 여기를 열면은 여기 딱공이 자석이네요. 이렇게 열면은 배터리가 있고 되는 거죠. 고정 자체가 그냥 스프링으로 된 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빼는 거죠. 연속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는 쭈루룩 쭈루룩 배터리를 충전도 할 수 있네요. 이게 집안에선 충전 독을 사용을 하겠지만 혹시나 갖고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충전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짜잔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 볼륨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배터리 충전 중인 것도 배터리 몇 번씩 표시가 되고요. 버튼을 누르면 USB 인풋도 되고요. 와이어리스 뭐 이 세팅이 다섯 가지가 있네요. USB 인풋으로 받을 건지 뭐 오디오 옵션도 있고 와이어리스 라인아웃도 있고 와이어리스인 뭐지? 블루투스 아 2.4로 해야죠. 아 페어링? 페어링은 할 필요 없죠. 페어링이 이미 돼 있을 텐데 페어링 캔슬
아 이것도 터치 버튼이네. 이거 터치 버튼이에요. 취소 버튼임. 이어서 이거 버튼임. 이퀄라이즈 ANC 옵션. 이게 이제 노캔이겠죠? 마이크 볼륨 설정도 있고 사이드 톤. 이거 아마 그 공간감 관련 세팅일 거고 라인 아웃 출력 그것도 조절하는 건가 봅니다. 스피커로 출력할 건지 스트림은 아마 그냥 그 전용 기기 같은 거 아웃 시킬 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 스피커를 직접 물렸을 건지 아니면 오디오 장비 같은 거 물렸을지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기준치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라인 인 그러니까 억스를 사용할 거라서 억스 케이블을 있는 거 써도 되려나? 이 지원이 제대로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 인데 있는 케이블 그냥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증입니다. 이거 마이크 모니터링 못하겠다. 내 목소리 들리는 게 너무 약간 말이 어눌해지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원래보다 살짝 늦게 들리면 그게 좀 있어요. 지금 ANC가 켜져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노이즈 재생 해봐야겠다. 오 그게 있네요. 주변음 듣기가 있네요. 오 노캔 돼요. 뭐 완벽하게 장에 지어지는 건 아닌데 집안에서 쓰기에 이 정도면은 ANC 껐다 켜는 게 전원 버튼 한번 껐다 켰다고. 더블 프레스가 주변 음 듣기. 오, 야 이게 주변 음 듣기구나. 주변 음 듣기 나름 괜찮은데요. 딜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캔 켜져 있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거슬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실히 노캔을 끄고 켰을 때 딜레이 차이가 있어. 진짜 살짝 있어요. 원래 유선에 비해서는 딜레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면은 목소리 모니터링이 도우 같은 건 통과 안 되고 0ms 수준 이라면은 말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 가능하겠다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고 이게 노캔을 키면은 마이크 모니터링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딜레이가 생겨요. 주변은 듣기는 뭐 딜레이 없는 수준이고 물론 근데 이건 오인패랑 같이 썼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거 있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뭐야 불빛 나온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를 좀 올려볼게요. 마이크 볼륨이 이게 최대로 올린 거구나. 마이크 모니터링 볼륨만 따로 올릴 수 없나? GG 프로그램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듣기에 좀 작아요. 근데 이 소리는 딜레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인 친구하고 헤드셋 자체에 남은 배터리가 별도로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창을 띄우면은 이런 느낌이고 마이크 측음은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사운드 볼륨을 별도 설정이 가능한데 크기 낮음 중간 높음이고 이 헤드셋 볼륨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이 볼륨이 안 늘어나요. 마이크 볼륨은 마이크 자체 이제 출력되는 볼륨일 거고 블루투스 관련 설정도 있고 원래도 화면 밝기랑 2.4기가 이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범위로 하는 게 맞을 거고 게임 할 때는 속도 모드로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이퀄라이저 기본적으로 베이스 부스트 포커스 스마일 사용 지정 이렇게 있고 라이브 마이크 미리보 딜레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 모니터링 듣는 거랑 이거 듣는 거랑 그게 달라요. 이거 듣는 거는 현장감 없이 그냥 마이크 자체가 깔끔하게 들리는 느낌이라면 라이브 마이크 미리보기엔 여러분이 듣는 마이크 그거를 내가 모니터링해서 한 번 더 듣는 거 이게 딜레이가 너무 심해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스피커랑 스트리밍이 있잖아요. 볼륨 자체를 개별로 마이크도 넣을 건지 아니면 컴퓨터 소리만 넣을 건지 그러니까 라인 아웃이 있었잖아요. 이 라인 아웃을 방송용으로 송출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 모니터링 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차피 디코나 인게임 마이크 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 품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닫아도 마이크가 나오네? 자동으로 전환이라며? 아닌데? 넣어도 잘 들려? 이렇게 하면은 들린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통화할 때도 닫아놓은 상태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인 거 같습니다. 잠깐만 이 친구 그러면 밖에서 통화할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이크. 사회적인 장벽이 있겠다. 이상하게 쳐다보긴 해도 적어도 마이크 품질은 죽일 거 아니야. 블루투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꾹 누르면 그냥 블루투스 전화가 되는 건가? 오 두루루룩 오 아크티스 노 앞으로 떴어. 이렇게 기타 기계 떴습니다. 오 바로 연결된. 이 상태로 내가 스포티파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너무 컸어요 소리가. 이거 볼륨 조절은 안 돼요. 잠깐만 오른팔한테 전화 걸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그러니까 에어팟보다는 훨씬 좋다. 완전 입에서 붙여서 하면 그 헤드셋 마이크 특유의 입 앞에 붙여서 하는 그 뭔 느낌이잖아. 이거 넣어볼게요. 이렇게도 들리죠? 스피커폰으로 하고 5m나 4m에서 하는 느낌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밖에서 못 쓰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밖에서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는구나? 아이패드로 들어가야겠다. 지금이 에어팟 느낌이라고요? 빼고 쓰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아예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 목소리와 소음 크기는 같은 수준. 그러면 이제 그 처리는 거의 이제 에어팟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입 앞에 붙이고 있으면 그래도 노이즈를 이제 거르고 목소리를 깔끔하게 잘 들을 수 있다. 넣은 상태에서 50대 50, 뺀 상태에서 70대 30. 그러니까 이렇게 입 앞에 붙이고 하는데도 에어팟 쓰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오케이, 확인 완료. 근데 노래 이거 자체는 괜찮아요. 나름? 잠깐만, 이 상태로도 ANC가 될 거 아니야, 노캔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각보다 노캔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내가 에어팟 같은 거 쓸 때만치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오, 블루투스 연결 바꾸는 것도 쉽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하다가 나가야 된 다음에 이대로 그냥 블루투스 모드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편의점 갈 때 굳이 이걸 벗고 막 에어팟 끼고 막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나가면 돼. 백수 특화라고요? 이거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과연 잘 되냐? 이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교대. 그럼? 휴! 쫄보는 들어간다. 도망칠 곳은 없다. 아! 아니 뭐야? 승리. 공격팀 승리. 공격팀 승리. 아, 수비팀 승리. 공격팀 승리. 공격팀 승리. 오! 오! 아니 여기 되게 타고 있네. 여기 아급제 신호. 아! 승리.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일단은 마지막 후기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무선 헤드셋만의 장점은 엄청나긴 해요. 제가 원래 이제 이어팟을 쓰잖아요, 이 친구. 음질 자체는 당연히 이것보단 좋지. 이것보다 음질 안 좋은 헤드셋은 갖다 버려야 되는 헤드셋들이고. 보통 헤드셋들이 그렇긴 한데 기본 이퀄라이저를 아무것도 안 쓰고는 하이톤이 좀 많이 강조된 사운드입니다. 좀 자극적이에요. 소나라고 여기 보면 막 믹서 기능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5인패 연결했었으면 이건 아무짝에다 쓸모없는 기능이고요. 아, 5인패 자체에도 적용이 되기는 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굳이 헤드셋을 리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5인패랑 같이 쓸 수 있으면서 퀄리티가 괜찮다는 이유, 그리고 배터리 교체를 하면서 마치 유선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쓰는 거지. 얘가 뭐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충실해가지고 이 헤드셋을 저는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경을 빼고 썼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안경을 빼고 계속 게임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압박 없습니다. 근데 안경을 만일에 이제 끼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헤드셋들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눌리는 거는 여전히 있다. 성능 자체가 50만원 값을 하기는 합니다. 50만원 값을 하긴 하는데 굳이 5인패랑 연결을 안 해서 쓰는데 얘를 써야 할까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로란트에서 레이턴시 느껴지나요? 여기에 적응이 된다면은 거슬릴까? 라고 하면은 약간 크게 안 거슬릴 것 같은데 레이턴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레이턴시에 비해서 무선의 편안함 자체가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그 레이턴시를 포기하고 무선의 편안함을 얻는 데서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랭크 한 두 판 조지고 자러 가겠습니다. 나 게임 할 거임. 뭐 리뷰 보고 추천해야 됨? 스펙상으로 봤을 때 내가 괜찮다 싶으면 다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추천했는데 잘 쓰고 계세요. 잘 쓰고 있으면 잘 쓰는 거 아님? 안 그럼? 내가 스펙만 보고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것 같아요? 응, 그 정도는 다 알아. 내 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말이야 제품 좋은 거는 다 뽑을 수 있어. 응? 아시겠어? 눈치기는 다 알아. 눈치기는 다 알아.